도내 코로나19 세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6시 현재까지 116명이 추가됐습니다. 시군별로는 속초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21명, 고성 16명, 원주 15명, 동해 10명, 횡성과 영월 3명, 평창 1명 등 모두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원주에서는 가족 간 접촉 해제 전 검사 등에서 확진이 잇따랐고 사망자도 1명 추가돼 원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.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병상 가동률은 전담 병원 병상 90.5%로 여전히 포화 상태이고 생활치료센터는 53.1%를 수용하고 있습니다.